한번 모여봐 지금. 아니 아직은 조심. MC 병찬. 호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아, 갑자기? 2020년에 많이 사랑해준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저희가 꿋꿋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병찬님이 전 잘릴 줄 알았거든요. 저희가 원래는 가깝게 붙어서 인트로를 진행했었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금 거리를 두고 진행을 하고 난 조금 붙고 싶어도 참으세요. 21년 새해를 맞이해서 평소 직장인분들이라면 많이 한 번쯤은 고민해볼 법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과연 진짜 맞는 일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다른 일들을 고민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주제가 굉장히 와닿으실 것 같아요. 21년도를 맞이해서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게 실행하신 모비스의 세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인생 제2막 모비스와 함께하겠소! 와 어울리는 분들을 소개하겠소! 오, 라인 보소! 안녕하세요. 반 70의 나이에 새 시작, 새 출발을 하게 된 에이다스 플랫폼 셀의 이중화 연구원입니다. 저희 셀은 자율주행 및 주차 관련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 촬영이다 보니까 어제 대본도 달달 보고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재미있는 방송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셀장님 뭐 부족한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는 회로 설계를 하다가 지금은 코딩을 하고 있는 주차 영상 이식 셀의 정길섭 연구원입니다. 저희 셀은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죠. 자율주행, 그 중에서도 자율주차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팀입니다. 인생 제2막, 나는 할 수 있다. Yes, I can do it! 영원한 건 절대 없다. 안녕하세요. 오토모티브 미들웨어 셀에서 근무하는 이정훈 책임입니다. 2021년 새로운 새해가 밝았는데 리스킬링 제도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촬영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촬영장에 와서 너무 긴장된 마음인데 오늘 방송 촬영 열심히 재밌게 촬영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다들 좋으셔서 그러니까 세 분이 다 닮은 상이죠. 세 분이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눈도 약간 이렇게. 왜 맞아요. 다들 싫어하세요? 아 그렇지 않아요. 아 저희가 3개월 동안 합숙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 잠도 같이 자신 거예요 세 분이서? 아, 잠까지는 아니고. 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현대 모비스에서 리스킬링 제도를 통해서 과감하게 직무를 바꾸신 새 연구원분들을 모시고 네.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디 나가시지도 못하겠지만 근황 한번 들려주세요. 네. 저는 원래 좀 집돌이 성향이 강했었는데 외부 생활이 제한되면서 집에서 주로 코딩 공부나 넷플릭스 그리고 컴퓨터 게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이거 누가 시키는 거 아니라서 그렇게 말해. 토니래요 토니. 어떻게 하지? 로봇사처럼 저는 뭐라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아, 열심히 네. 외워오셨어요. 네. 아 너무 웃겼어. 아 저는 요새 아기가 이제 두 돌 지나가지고 최대한 집에서 많이 아기랑 놀아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걸로 놀아주세요? 책 같은 거를 많이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네. 이게 제가 또 약간 좀 와이프랑 이제 이런 교육 신념 같은 게 좀 있어서 동영상 같은 거 안 보여주고 아 유튜브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휴대폰 거 안 절대 안 지워주고 네. 저기 휴대폰 안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신 적 없으세요? 아 그렇진 않고요. 사실지가 않아 이게 그렇진 네. 않고요. 아 저는 요즘 거의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는 이 직군을 바꿔서 그런지 네. 그래서 좀 앉아 있는 습관을 좀 들여놔야 이게 또 코딩도 한번 해보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회사에서 뭐 팀에서 이런 거 시켰나요? 나는 지금 그만 다 컴퓨터 공부를 하고 있대요. 저희가 작년에 그 글로벌 쪽 관련된 직군하고 네. 소프트웨어 직군에서 이렇게 직무를 바꿔보실 분들을 모집을 했는데 오늘 나와 계신 분들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을 하셔서 다 새롭게 탈바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 어필하시는 건가? 지금? 아니요 일단 성공했어.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 어필하시길래 혹시 외압이 있었나 혹시 네. 뭐 그런 건 아직 없었습니다. 네. 아, 아직 없었다. 여러분 네. 저희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제동 보조장치에 ABS의 하우징과 커버를 설계하는 일을 담당했는데요. 네. 핸드폰을 예를 들면 핸드폰 안에 분해해보면 회로 기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호해주려면 케이스가 필요한데 그 케이스를 설계하신다고 보면 돼요. 아~ 뭔가 플라스틱이나 쇳덩어리에 케이스를 설계하는 일을 하셨었다. 그렇게 없어 보이게만 원래 했었던 업무는 이제 생산보험이라고 해서 그 부품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정보인 BOM이라는 거를 네. 관리를 했었고 이렇게 지금 옮기게 되었습니다.
봄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이제 제품 구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들을 알아야만 사실 제품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시는 일을 하셨다. 내비게이션 만드는 일을 했어요. 내비게이션을 거기 내비게이션도 이제 뜯어보면 네. 안에 이제 컴퓨터 뜯어보면 이렇게 초록색 기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회로를 설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회로를 설계하는 일에서 지금 바뀌신 업무가 되게 거리감이 많아 보이진 않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네, 실제로는 뭐 되게 많이 차이가 있나요? 그 회로를 만들었으면 이제는 그 회로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코딩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의 세 분들은 다 이제 기계 앞에서 기계 언어로 다루시는 일들을 하신다. 전문적인 얘기 나오니까 질문할 게 없어요.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재미없으니까 게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제 2막 자꾸 하니까 되게 네. 나이 드신 분들 모셔놓고 뭐 하는 것 같아. 보면 네. 되게 젊은데. 네? 저희 총 4명은 같은 얘기가 써져 있고 한 명만 라이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피아 게임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껌이지. 아, 진짜? 정기섭 연구원님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간다고? 아, 비서? 요새 뭐 이거 모르면 대세를 네. 따르지 못하는 거겠죠? 냄새가 나요. 애매한데? 냄새가 나는데? 애매한데? 네. 평소에 관심 있게 생각하는 거라 그냥 다 관심 있잖아 솔직히 다 관심 있잖아 네. 이게 아직 반은 됐고 반은 안 된 것 같아 술이 생각나 한 바퀴만 더 돌아볼게요 한 바퀴만 네. 네. 여자친구가 떠올라요 여자친구가요? 네 잡았다 변태 아니야 변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써본 사람은 없다 네. 네. 일단 넘어가 볼게요. 세대를 많이 타는 친구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한국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알았다. 자기가 준비해온 멘트만 잘하는 거 아니야? 약간 뭉클했어요. 뭉클했다. 정말 뭉클했구나. 진짜인데? 그냥 현대모비스를 사랑한다는 얘기 해주고 싶어요. 뭐야, 짜증나. 하나, 둘, 아닌데. 셋. 라이어는 아니고 자율주행. 진짜? 뭐야? 누가? 잠깐만. 자율주행 대세이고. 근데 왜 그딴 얘기 설명하셨어? 준하영 건 뭐예요? 아 저 까야 되나요? 네. 네. 사실은 제가 라이어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네, 네. 사실 저는 호수님 말 듣고 이거 AI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네. 대충 때려맞췄거든요. AI로. 난 세대하길래 자율주행 세대 얘기한 줄 알았는데 몰라서 그냥 때린 거구나. 네. 연습 게임이었대요. 자 이거 벌칙은 쓴 도라지 차를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 네. 아까 성공적으로 잘 숨겼던 라이어부터 이렇게 돌아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 네, 한번 펴볼까요 일단? 네. 예야 예. 평점부터 해볼까요? 저부터요? 네. 생명체예요? 맞아요. 독일인 거 아닙니까? 잘했어요, 저? 보전을 좋아해요. 그럼 전 거기에 가정적을 덧붙일게요. 일상생활이죠. 저기다. 전기랑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라이어가 나온 것 같죠? 네, 사이렌이 있잖아요. 뭐 일단 한번 지목해볼까요? 네, 전 책임님. 저도. 저는 병찬 MC. 저는 책임님. 이제 열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라이언이에요. 원샷은 아니죠? 뜨거워요, 뜨거워. 뜨거워요. 네. 목 대요, 그 원샷 하면. 와. 뜨거운데 먹을만한데요? 네. 전혀 나와 무관한 소프트웨어에 지원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거의 컴퓨터 앞에서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전 업무를 하다가 코딩을 뭐 몇 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코딩의 특성이 아무래도 결과물이 바로바로 나오고 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바로바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저랑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근데 잠깐만요. 네. 궁금한 게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은 기계 같은 걸 전공하신 거예요? 수능 점수에 맞춰서 갔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채김님은 어떤 계기로? 사실은 이제 근무 연수가 좀 오래됐는데
입사 초기에 저는 소프트웨어 업무를 사실 좀 했었습니다. 좀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했었던 일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또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신입사원 때라서 제일 열정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 뭐 하면 좀 빨리 질리시는 편이신가요? 그렇진 않은데 그때는 네. 좀 힘들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막 거의 10시, 11시 퇴근하고 그 당시 소프트웨어? 네, 그 당시에는 좀 많이 그럼 약간 변태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힘들었는데 다시 하게 되면서 힘든 걸 좋아하시는 성격이신가요? 근데 네, 해보고 싶고 뭐 변태라 그러면 할 말 없어요. 담아두시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까네. 이병찬. 아, 원래 저는 대학원 전공이 이런 쪽이었었거든요. 아, 코딩 관련된이요? 네. 많은 직장인분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처음에 딱 입사를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걸 내가 하게 되는구나. 사실 뭘 하게 될지는 다들 잘 몰라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도 그렇게 이제 근근히 일을 하다가 물론 재밌긴 했었지만 그래도 좀 마음속에 내가 전공했던 걸 그래도 살려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이 제도가 되게 좋다. 어떻게 하면 이직을 결심할 수도 있었던 분 아 우리 이거 아 그쵸? 거짓말 탐지기 없나? 진짜 나 그런 거야. 솔직히 나는 이직까지도 생각했었다 아니다 솔직히 진짜 솔직하게. 아 사실 뭐 사랑합니다 저희. 사랑합니다. 주변에서의 반응들도 좀 궁금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업무를 시도하는 건데 그래서 상담들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하고. 사실 부모님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왜냐면은 네. 이게 그 어르신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너가 회사에서 챙겨주는 인재구나. 아 그럼 또 선발 돼서 또 그렇죠. 받는다고 하니까 너 참 대단하구나. 너 에이스구나. 솔직히 좀 어필했죠. 나 뽑혀가지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어필했죠 부모님한테. 조금.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이런 일을 해볼 수도 있겠다 해서 뭐 준비하신 게 있으세요? 또 아기가 이제 또 크잖아요. 네. 요새는 이제 영어 이런 거보다 소프트웨어 코딩이 네. 이제 중요하다 뭐 이래가지고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거에 관심 갖고 이제 좀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그런 찰나에 좀 기회가 왔던 것 같아서 좀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직무 전환을 하시게 될 때 어떤 교육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걸 받으시면서 가장 뭔가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교육은 9월에서 11월까지 총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그래. 전문가 같아. 거의 이 질문 기다렸다가 아 너무 웃겼어.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일이라면은 제가 교육을 하던 11월쯤에 한 1년쯤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었거든요. 아 그게 네. 재밌는 그 재밌어요? 아, 재밌는 건 이런데 네. 재밌는 있잖아요. 네. 밤잠을 네. 설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 중에 갑자기 코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난 거 아니고요? 맞아. 아 수업 중에 코피가 났어요? 네 줄을 가더라고요. 하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갑자기 여자친구 다시 잡고 싶어요? 안 잡고 싶어요? 아 이제 영상 편지 하나 띄시죠. 잘 지내고 있지? 갑자기? 볼 수도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 회사분이에요? 아니요 새해 복 많이 받고 나도 좋은 곳에 자리 잡았으니 너도 좋은 곳에 자리 잡길 바래. 아 뭐 이제 완전히 마음이 뜬 거야 그러면? 네. 아 진짜요? 네.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이제 다가온다면 새로운 사람과의 시작을 더 원하시는 거죠? 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이 아 너무 웃겼어. 오늘 메이크업도 받았잖아요. 좀 이따 소개팅 가면 되겠다고 이렇게. 아 뭐 예정돼 있는 그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 이제 오늘 사진 찍었으니 이제 슬슬 알아.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잘 체감이 안 될 것 같은데 좀 강렬하게 표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3개월이 진짜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지. 빈 상태에서 계속 지식 들어오니까 좋은데 나중에는 배가 불렀는데도 계속 지식이 들어오니까 아 그때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정말 낯섰고 새로운 걸 배우다 보니까 막 흡수가 되다가 네. 이제 점점 내 벅찬 양이 들어오니까 네, 맞습니다. 아 솔직히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집에서? 거의 울 뻔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이제 교육을 이제 또 새로 받다 보니까 예전에 다 했던 것 같은데 하는 어렴풋한 기억들만 있고 다시 또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또 머리에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들어오는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중에 가장 에이스셨어요. 저희가 점수가 나오거든요. 무섭다. 예, 치열하게 써야 돼가지고 점수가 다 있었는데 1등을 하신 분입니다. 저희 점수가 안 되면 탈락 때는 그런 제도. 꽈락 되면 탈락이었어요. 그러니까 뽑아놓고 다 직무 전환을 해주는 게 아니라 모비스 쉽지 않아요. 패스를 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새해를 맞이해서 개인적으로 2021년 올해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첫 번째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뱃속에 와이프의 아기가 2월 달에 네. 이제 보시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순산해서 와이프도 건강하게, 아기도 건강하게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목표고. 순산.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아, 건강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서 올해는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도 그렇고 건강한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강아지도 네. 나이가 많아요? 강아지는 이제 첫 돌 지났네요. 네? 아, 저 노견인 줄 알고. 2021년 행운의 운세 뽑기. 저는 5번 뽑겠습니다. 5번. 5번이요? 네. 설레는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려 보세요. 이거 출산 얘기. 출산 얘기다. 야, 이 집 점집 잘하네. 읽을까요? 아, 이거 또 되게 잘 맞추는데요? 아, 이거 선생님 이거 연기가 아니라요. 장수환 씨 느낌이다.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마세요.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여자친구 아직 못 잊으셨구나. 하루에 한 번만 더 웃어보세요. 당신의 꿈에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Yes, I can do it! 되게 뻔한 얘기 써놨네. 새해를 맞이해서 네. 어떻게 새로운 도전을 앞두신 세 분을 모시고 얀모금 촬영해봤는데요. 네. 각각 어떠셨어요? 그 소감 한마디만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제 막 대본도 달달 보고 너무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편하게 봤어야 되는데 이제 좀 적응돼가지고. 아, 이제 적응됐는데. 네, 재밌는 경험이었네요. 처음에 한모금 TV 이렇게 막 나왔을 때 아, 뭐 회사에서 이런 컨셉으로도 굉장히 좀 오버하면서 하네? 라고 생각을 좀 했었다가 왜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좀 재밌고 유익하고 직원들의 정보를 또 그 평소에 알던 뭐 사보 형태로 그냥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들을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좋아진 좋은 시간이었고 이게 또 다른 모비스 가족분들이 다 이렇게 한 번씩 나오셔서 본인들의 얘기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하겠소. 저는 좀 길게 봤거든요. 이게 아마 이런 이직이라던가 직무 전환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게 있는데 이거 버리고 가면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마 가장 클 거예요. 아, 좋은 경험 했다! 그리고 무려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난 좋은 경험 했다. 우리 이제 저는 사실 제 주위에 이런 걸 되게 많이 알리고 있고 또 사람들도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정말 요즘 삶이 즐겁습니다. 네, 그러면 새해에는 이제 더 다양한 우리 모비스 임직원분들을 모시고 또 다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맞이한 2021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모여봐 지금 한모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